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유튜버의 원진님이라고 계세요. 도쿄에 놀러 오셨다가지고 밥 한번 먹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도쿄에 놀러 오셨다가지고 오늘은 두탕 뛰라 그래요. 긴자 정도는 또 얼마 전에 샀었던 슈퍼카를 몰고 갈까 하다가 또 너무 제가 돈 많은 티 내고 그러면 또 부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운동도 할 겸 이렇게 좀 자전거를 타고 갈까 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츠키지 시장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뭐 요즘에 이제 토요스 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별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주워 들은 겁니다. 한국처럼 배달 음식이 많지 않은 일본에서는 또 저런 식으로 우버이츠로 요즘에 또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 또 한 명의 우버이츠가 지금 가고 있죠. 두 명의 우버이츠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편을 보시면은 약간 중국틱한 건물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짜장면 집이에요. 여기서 고급 짬뽕과 짜장면을 한 번쯤 시켜 드시기를 애쓰선 드려요. 여기 보이는 밀레니엄 미찌 가든 호텔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 전에 그 미슐랭 책을 보니까 호텔도 여기에 이게 쓰여져 있더라고. 여기가 이제 긴자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사거리죠. 아,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 루프탑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바로 그 싹이에요. 그 싹에서 절로 올라가지 않고 놀랍게도 이 속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 속이 이제 유락초라고 하는 얘기 나오게 됩니다. 아, 역시 약속 시간에 조금은 늦었어요. 아, 영상을 찍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비카메라를 보고 계셨구나. 비카메라 구경하고 있었대요. 아, 매너가 좀 첫 만남부터 매너가 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전문 여행 유튜버 원지님이 도쿄에 출장을 오셨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가워요 여러분. 네. 여행 전문 유튜버 원지님의 채널들 제가 카드를 달아놓을 테니까 채널도 한번 놀러 가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도 여행 좋아해가지고 사실 일상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 여행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고 보통은 이렇게 세계 여행 같은 거 떠나시다가 좀 나의 여행을 남기고 싶어 하시다가 남기다 보니 또 여행도 생각보다 재밌진 않다. 아, 왜냐면 체력이 너무나 많이 들고 일로 가는 여행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 우리 일반 놀러 가는 여행과는 좀 느낌이 다르군요. 다르죠. 맛배기만 예를 들어서 뭐 아, 회사원 정도? 아, 회사원 정도? 는 버는다? 그럼 뭐 최고지. 그 여행... 이상도 보실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상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저는 네. 공짜로 여행 다니면서 뭐 월급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스케줄이 꽉 찼다고. 아, 5월까지는 잡혀있어요. 지금 1월인데 벌써 5월까지는 꽉 차. 여행 유튜버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네, 또. 너무 많이 없어요. 여러분도 빨리 같이 해요. 아, 그래도 또 네. 밥그릇이 있는데. 아니요. 저 파이가 커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지금 파이가 작구나.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구나. 네, 너무 작아서 오지를 좋아해가지고 오지를 아프리카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좋아했던 매력이 거기서 이제 물도 전기도 없는 데서 살아간 적이 있었는데 거울도 안 보고 되게 더럽고 빗물로 샤워하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약간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된다. 아, 저는 저기 문명국가에 살아도 잘 안 씻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저 그래서 상관없구나. 네. 그래서 행복을 잘 느끼고는 있는데 네, 올해 목표가 인도 한 달 살이 요가 좀 배워보고 싶어서. 아, 요가를 네, 카레를 좋아해가지고 카레하고 요가를 좋아하면 동네 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인도 가야 되나. 인도 가서 오리지널리티를 또 찾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며칠 가서 현지에서 구해보려고요. 그게 더 싸고 좋은 방이 있대요. G7X 마크2 이게 셀카가 돼가지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큰 거 들고 다녀봤는데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고프로 7인데요 화이트예요. 짜라란. 뾰로롱. 너무 좋아요. 여기 안에 마이크로 그것도 마이크로 SD 넣는 것도 있고. 맞아. 일반 생각이 안 나서. 솔직히 말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걸 몰랐던 거예요. 아, 살짝 몰랐어요. 살짝 몰랐죠. 네. 마이크로 SD라고 네, 한답니다. 마이크로 SD 작은 거. 네. 백업 해놓은 거 아직 백업 안 해놓은 거. 아, 그런 식으로 또. 네. 수고하셨고요. 아,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원진.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꽉 닫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럼 또 긴자의 시선을 느끼러 한번 달려볼까요? 제가 지금 무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몇 번 타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꼬딱지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누가 보면 꼭 꼬딱지 팔려고 하는 줄 알겠어.
슈퍼카의 장점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이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이 엄청난 가속력이겠죠? 역시 슈퍼카는 하차감이야. 이 묵직한 느낌. 그래요, 이렇게 성공한 남자의 하루가 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또 편집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재벌의 하루를 보낸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이 듀듀 가세요.